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IB 계열 대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초전도체 2차 전지 수급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갈까? 단기 실망감과 중기 기대감의 산물입니다. HIB 입장에서 봤을 때. 에너지 충전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시장이 이 보면은 나스닥이 좀 숨고르기 하고 있죠. 어제도 조금 조정, 오늘도 0.9% 정도 좀 숨고르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쪽으로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은 좀 숨고르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쪽이 조금 약한 상황이고, 테슬라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죠.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이슈들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초전도체의 부분이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초전도체 부분도 힘을 다 하고 있다. 재료가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좀볼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세력만입니까 이것도. 근데 고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변동성. 이미 세력은 여기에서 이탈을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죠. 거래가 엄청나죠. 아주 큰 변동성. 그리고 음봉이 많이 나왔죠. 그러고 발표하고 나서 쭉 내렸는데, 아무튼 돈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AI 반도체는 이 전반적인 큰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강세 보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고 이 돈들이 크게 또 들어오는 쪽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알테오젠이 아주 큰이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세력이 알테오젠에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한 세력이 붙었고, 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서 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정말 강하고. 자, 그런데 요, 이, 큰 돈들이 이제 들어갈 만한 곳을 잃었죠. 갈 길을 잃은 돈들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2차전지. 특히 2차전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 돈들이 어디를 갈까 라고 찾겠죠. 자, 그럼 저 PBR, 그리고 AI,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바이오 쪽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관심도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바이오니아 크게 올랐고, 알테오젠 시장이 대장을 잡았고, 그리고 넥슨바이오, 동은 아나테, 메지온 등등에서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레고 개발, 연구 개발 바이오 크게 조정을 했지만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탈환하려고 가는 그런 기세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인도 들어오고 있죠. 유한양행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또 많이 들어왔죠. 자, 이런 이 연구 개발 이 바이오 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돈들이 좀 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셀트리온은 오늘 정말 충격적이게도 하락 마감했죠. 엄청나게 이런 주가 조작의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다. 이 개미 털고 가겠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이 셀트리온. 지금 이 재료가 상당히 좋은 재료가 나왔죠. 일단 이 재료가 나온 게 주가가 많이도 흘러내린 상태에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위치에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합병 셀트리온 해서 진펜트라 미국에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에 많이 더 내렸고, 그래서 이런 낮은 주가에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 소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왔는데
올라가다가 좀 밀었죠.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또 흔들어지는 이 세력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흔들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갑자기 올려치면 뭐 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지금의 위치 수준에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셀틱은 이제 뭐 어떻게 가든 간에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좋은 분위기인데 HIB는 오늘 조정 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성립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른 바이는 그 알테오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파동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외자 유치를 추진한다. 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12 발행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죠. 외자 유치 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 해외 투자자들은 허가가 나고 나서 좀 투자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더라. 이런 소식이 조금 단기적인 이 악재 뭐 이 정도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쪽이 이래 강세를 보이는데 HIB는 좀 조정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제 HIB가 아주 강한 모습 보였죠. 제약이 15%나 올랐습니다. 15%나 오르고 5% 정도 조정을 한 거죠. 어제 오늘 합치면 10%나 오른 겁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 연휴 동안에 좋은 호재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시간에서 조금 빠지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 이런 부분은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 이 HIB는 좀 많이 올랐다. 3일 올랐다. 이제 조정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로도 볼 수 있는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외자주치에 대한 소식들이 막 나오다가 12 소식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로 표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발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단발성이죠. 메이저는 가남 허가 여부이고 파이널 리뷰가 3월달에 있다. 이게 메이저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격에서 CB를 600억이나 조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렇게 썩 좋게는 보지 않다. 그렇다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악재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3일 이렇게 올랐죠. 그러고 음봉 나왔죠. 여기도 3일 올랐죠. 음봉 나왔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똑같은. 갔다가 볼변 상단 부딪히고 조정받더라. 조정받다가 21선이 맞으니까 다시 올라서 볼변 상단 부딪히니까 다시 하락하더라. 일반적인 흐름이죠. 일반적인 흐름. 일반적인 최근의 흐름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8만원 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죠. 매도를 계속하다가 그렇지만 지지받고 47만 좀 매수해서 갑자기 또 밀어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지는 확실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3월달은 이제 시작이고 3월 중에 파이널 리뷰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중순에 될지 아니면 말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순 아니면 말 정도 될 겁니다. 초반에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상당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대감으로.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양호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승인 된다. 99.9%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널 리뷰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완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도 또 유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파이널 리뷰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달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 3월 중순이 이거 되려면 시간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올라서 볼변 부딪히면 조정해버리고 볼변 부딪히면 조정해버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내에서 계속 볼린저 밴드와 21선 요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좀 오르고 내리고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끌고 가려는 기관 조정을 좀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차트를 조금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부딪히고 슬금슬금 내렸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8만원 위에서 계속 매도입니다. 여기서 왕창 들어와서 또 여기서 약간 사주고 오늘은 외국인이 또 매도했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지 라인을 깨고 싶어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깰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세력 입장에서 이 파이널 리뷰라는 이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기준선을 깨가지고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린다. 그럴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깨가지고 좀 밀 수도 있겠죠. 그러다 다시 올립니까. 아무튼 지금은 HLB가 3일 오르고 또 조정 흐르고 있다. 3일 오르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지지받을 거냐. 여기하고 뭐니 똑같죠 지금.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하락을 했지만 아니면은 바로 5일선 밑으로 내려서 좀 깨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는 이런 음봉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락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3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 파이널 리뷰 이제 통과를 별리 없이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승인이나 허가가 난 거나 진비 없다 또 이런 이 기사를 또 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밀어올릴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뭐 한 3% 올랐다가 3% 내렸다가 이런 부분에 크게 겁을 먹거나 이거 이상한데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거래량도 뭐 크게 문제없는 그런 수준을 가고 있죠. 3월달은 기대 3월달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